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인으로 시작하는 총 세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도 좀 실생활과 밀접한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의 정답일지 잠시 후에 힌트 들어보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재미있는 오답이나 사연 문자 좋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종목 상담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기준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50분을 추첨해서 골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나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문자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나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그동안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고요. 장중에 중국의 입국 규제 보복 조치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낙폭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부를 조금이나마 지켜줬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0.05% 소폭의 상승세 지켜줬고요. 2351선에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수급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에는 함께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장 막판에 결국 소폭 매도로 돌아서면서 7거래 만에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수는 오늘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반면 성장주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면서 오전에는 상승을 했지만 오후에는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0.7% 정도의 낙폭으로 다시 한번 700선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수급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와 반대로 개인은 홀로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특히 엔터콘텐츠주 위주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콘텐츠 섹터가 다시 한번 일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 중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인데요. 정부의 정책 모멘텀 오늘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본격적인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 3만 개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티라이오텍이 29%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쿠난 테크놀로지 같은 로봇이나 AI 관련주들의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오늘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많았다는 부분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는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 같다, 올해 실적은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드가 유럽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파트너사로 LG에너지 솔루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관련주들 상승을 했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재주들보다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나인테크가 6%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들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간다와 함께 원전 사업에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MW 규모 신규 원전 사업 진행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해서 이 원전 관련 MOU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해외 수출 기대감 오늘까지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한신기계와 오르비텍 오늘장 8%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역시나 등락 엇갈렸는데요. 오늘도 이런 시장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골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인으로 시작하는 총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여러 가지 정답들 시도해 주시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종목 상담 신청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 혼자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본격적으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올 때가 되긴 했죠. 그런데 또 중국 쪽에서 좀 악재가 있어서 코스닥 지수가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밀릴 나올 만지 차이 물량이 나왔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 미국 시장도 어제 조금 장 초반에 급반등을 해주다가 장 후반에 조금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갔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참 이제 외국인들 매물 나올 때도 매물의 양에 비해서 지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센티멘털이 안 좋으니까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해줬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다시 받아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것들은 외국인 수급이 견조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환율 내려온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시장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주 컨텐츠나, 엔터주 이런 것들이 좋았다가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들이었고, 또 한때는, 자동차, 어제 같은 경우 자동차주들이 테슬라 힘을 받아서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440종목, 하락 종목이 398종목, 거의 400종목이거든요. 코스닥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푸댕댕하죠. 근데 코스닥도 상승 735종목, 하락 689종목, 거의 상승 하락 종목이 좀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왜 코스닥은 많이 빠졌나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밀렸기 때문에 지수가 좀 빠진 건데 사실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둘 다 비등비등한 정도의 거의 뭐 혼조 정도의 양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가 잘 갔나고 코스피 또 따뜻하자라고 하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주 장세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개별주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제가 이제 나스닥 자주 말씀드렸던 게 월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수급 장세가 펼쳐지면은 수급으로 차트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흔하게 이제 보는 그런 이제 개별 장세 일반적인 장세에 비해서 차트상의 중요함이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60 월봉상에서 지금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나스닥이 월봉 60 월봉을 깰 뻔했습니다. 깰 뻔했다가 지금 오늘 이번 달에 다시 월봉에서 플러스가 나오면서 조금씩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나스닥 정말 어려운 구간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상방을 뽑아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는 일단 이번 주 발표되는 CPI 지표 발표와 함께 나스닥의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스닥의 추가 상승하면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고 우리가 미국 시장만 보고 있지만 유럽 시장 지금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유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 외국인 수급 분명히 살아 있고 지금 기관이 오늘은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쫓아가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관 투자들의 투심이 센티멘탈이 개인 투자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뭐 거의 뭐 정리 회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인원 감축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뭐 말년이라는 느낌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관 내부에서 투심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좀 따라가는 매매들을 하는 모습들 개인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발빠르게 매매들을 하고 있는데 그 수급들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은 기관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주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매매는 여러분들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어울리는 매매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종목들 아직도 갈 종목도 많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 또 내일도 만약에 조금 하락이 나온다면은 하락을 이용해서 낙폭을 이용해서 좋은 종목들을 주워가자. 올해는 갈 종목들 많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이 지지선에 다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 증시도 함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또 전망을 해주셨고요. CPI를 앞두고 내일까지는 또 경계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내일 시장이 또 하락을 한다면 시장을 다시 한번 종목들을 담아가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별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또 한 시간 동안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자 고스피 퀴즈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으로 시작하는 총 세 글자의 종목인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답도 좋고 이렇게 재미있는 오답도 좋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도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총 50분을 추첨해서 고스앱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나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스앱픽 수익률 리뷰를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자, 오늘 리뷰 살펴볼 종목은 엠게임입니다. 딱 일주일 된 종목이고 지난주 월요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그 다음날 또 상승이 나오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뷰 들어볼 종목은 또 지난주에 제시를 해주셨던 엠게임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좀 움직임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면은 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네. 한 가지 좀 팁을 드려볼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4%, 그 다음날 7% 정도까지 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나왔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481선에서 계속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켜놓고 보시면은 아, 481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이 정도 구간 9,000원에서 여기를 돌파한다고 싶으면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짧게 보시면 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7,800원이니까 먹을 것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차트를 말고 다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거의 안 보세요. 무슨 얘기냐? 기본 세팅 차트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게 기본 세팅이거나 증권사에 따라서는 2, 3, 5, 뭐 10, 20 뭐 이 정도인 돼 있는 차트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세팅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차트들이 중요한 구간들이 있고 또 그 중요한 구간을 넘어갈 때 구간들도 있고 각 차트의 흐름마다 주가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위에 이제 481 매물대가 보이고 밑에 241선 지지선 정도 보인다면은 상방 매물대가 강하고 하단의 지지 라인이 조금 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 차트를 보면은 밑에 거기다가 일목균형대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구름대까지 끼고 있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 라인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차트 세트를
저 같은 경우는 네 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세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차트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종목의 흐름을 정확하게 차트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차트마다 주식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 여러 보조지표들 좀 활용해보자는 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쪽 세트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구름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 이제 지수 이평으로 봤던 481선 단순 이평과 지수 이평이 다르거든요. 지수 이평상으로는 지금 저항대가 맞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 매물대는 또 만원대에 매물대가 두껍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봐도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만원 이렇게 잡고 가신다면은 큰 무리가 없겠구나 라면서 차트 두 세트를 합쳤을 때 목표가가 두 개가 나오고 손절가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팁으로 한번 보시라는 측면에서 리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게임 오늘 7,8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만원입니다. 보유 가능하시고 또 지금도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만원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M게임에 대한 수익률 리뷰와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이렇게 고수의 픽 종목들 그리고 이 밖에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이슈와 또 실시간 뉴스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받고 있고 한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고수의 픽 퀴즈 정답 문자나 종목 상담 문자 또는 고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총 50분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이야기를 해보러 갈 시간입니다.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꽤 많은 수익 인증도 드렸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때 3만 원대 초반까지 갔던 종목이 이제 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2만 원을 회복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장 흐름만큼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분이라는 키워드와 미국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신호, 최성분 이런 관련된 회사다. 생체 신호 측정 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체성분을 출하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미국의 체성분 분석기 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성분이라는 말을 뭐 실상에서 체성분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체지방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체지방을 이제 우리 체성분의 네. 큰 이제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체지방도 있고 근육량도 있고 뭐 네. BMI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수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장치인데 네. 물론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는데 측정은 네. 됩니다. 이거요? 예. 아니 이게 스마트워치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 해 줘요? 체지방이랑 그래요? 근육량이랑 그리고 골격량이랑 이걸 해 주는데 실제로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하는 거랑 그렇겠죠.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거랑 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체성분 측정기를 만듭니다. 근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면 고유명사가 됩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SUV를 요즘은 SUV라고 부르는데 얼마 전까지는 집차라고 불렀거든요. 아, 지프가. 그렇죠. 근데 네네. 워낙 지프라는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냥 일반적인 SUV도 그냥 집차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회사가 거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메이커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에서도 지금 체성분 측정기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해외 매출이 110개 국가에서 해외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다. 글로벌한 수출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말하실 때 너 인땡땡 해봤어? 나 오늘 인땡땡 해봤는데 뭐 지방률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뭔가 해외 기업일 줄 알았는데 국내 기업이라고 한 점도 조금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많이 할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또 미용에 관심이 좀 높잖아요. 아 맞죠, 그렇죠. 해외에서도 얼마 전에 그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그 도망갔던 중국 그분이 추정컨대 뉴스로 보면 후속 뉴스가 나왔는데 성형 수술을 하러 들어온 것 같다. 그러신 분들 많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명동에 이런 데 가면 워낙에 또 미용에 관련된 것들이 그럼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곳에서도 저도 이제 요즘 병원을 다니잖아요. 한의원을 네. 이제 다니는데 한의원에도 있어요. 뭐가요? 이 기계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병원들이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도 했는데 건강검진 갔던 데도 이 기계가 있고 그렇죠. 한의원에도 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예. 또 바디 프로필 유행하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 또 사용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바디 프로필에는. 제가 여기서 바디 프로필까지 아니요, 아니요. 너무 간격이 먼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무게 관리하시거나 그런 때 쓰시는 인으로 시작한 세 글자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 이제 어차피 정답은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이어트 팁들 같이 보내주시면 소개해보고 제가 직접 인상실험을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실 거예요? 제가 웬만한 거는 어제도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저랑 한번 그때 한번 회식해보셨잖아요. 그때 먹는 양을 제가 보진 못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먹고 생각보다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간식 안 먹습니다. 저는 네. 과자도 안 먹고요. 빵도 안 먹습니다. 근데도 찝니다. 네. 여러분들 솔루션을 주십시오. 네, 자 오늘 또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또 충분히 연관이 있는 또 그런 네.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의 요청 문자 보내실 때 다이어트 꿀팁 좀 함께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대화한 내용들 체지방, 뭐 골격 이런 병원, 헬스장 이런 것들 이야기 들으시면 충분히 또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50분 추첨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재밌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9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고요. 매수가가 7,700원에 비중 15%. 이영재 전문가님 종목 상담 한번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이죠. 철강주인데, 12월 달 초, 11월 말, 12월 초 이때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상승분을 약 한 달간 다 조금씩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7,71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약 수익 중이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울고 계시는 이유가 수익이 줄어들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리튬 관련된 네. 종목으로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 포스코에서 염호를 이제 리튬 나오는 염호로 관련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움직였었는데 네. 사실은 포스코 엠텍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밀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만약에 최근에 들어오셨다면은 지금 자리는 한번 공략해 볼만 봄직합니다. 왜냐하면은 급등했던 자리면은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장기 이평대 라인을 지금 돌파하고 올라왔다가 한번 지금 딱 그 돌파했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들어가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도 15%는 나쁘지 않고 현재 구간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9,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한번 더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할 때가 아니고
조금 횡보 후에 힘을 한번 모은 다음에 한 번 정도 9천 원대까지 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9천 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5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신라젠이고요. 매수가가 14,300원에 비중 20%. 이영재 전문가님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신라젠이 이제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딱 이틀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6,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을 했고요. 이제 그 거래 재개 첫날 시가보다 더 밀린 상황입니다. 오늘 6,790원으로 마감을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우리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 높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저는 사실 관뚜껑을 열고 돌아온 종목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변동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업할 때는 단기 매매는 해요. 한 네. 비중 5% 정도로 이제 오늘 소주값 번다라는 관점으로 딱 삼겹살값만 봅니다. 25만 원 정도. 삼겹살 얼... 그렇게 많이 드시는군요. 그 정도 먹어야죠. 네. 일단 네. 깔아놓고 네. 먹진 않더라도 일단은 깔아놔야 되니까 술값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그 정도 벌고 한 뭐 조금 이제 한 50만 원, 100만 원 떼기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제 단기 변동성 매매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종목 이분도 20% 비중 이거 첫 단 보시면은 네. 14,300원이면은 이 여기 가격이거든요. 정확하게 물릴 가격에 물리셨고 매물대가 맞는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항상 주식을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종목은 이제 뉴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 메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고 이 회사가 어쨌든 간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대표도 이제 뭐 검찰 출석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가 있거나 또 제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제약사가 아닌 종목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처음에 상장됐을 때 이 시가는 지켜줬어야 돼. 8천 원대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지금 뭐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단기 급등을 노려서 들어갔으면 단기에 제가 항상 봤을 때 단기 종목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 노려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단기로 보셨으면 단기로 끝내셔야 돼요. 단기로 가셨다가 포지션 변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주도합도 안 돼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기대하면서 계속 한영없이 내려가고 시장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대적 바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 주식시장이면은 50% 100% 갈 종목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전략이 있는 종목들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 매도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자 고스피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체성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체성분이 나의 체성분이 어떤지 좀 이렇게 제조를 측정을 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많이 또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종목명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또 전문가님께서 다이어트 꿀팁 좀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재미있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보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장이고요. 종목은 유니드 매수가가 96,000원에 비중은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유니드가 이제 화학 주인데 앞서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역시나 인적 분할 하고 나서 다시 상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최근에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82,400원으로 마감 했습니다. 일단 3거래 연속 양봉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선배님?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네. 아예 추세가 좀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8만 5천에서 9만 원대를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9만 원대 가격이면 사실 사실 수 있는 가격대였어요. 9만 6천 원이면은 사실지 못할 가격대는 아니에요. 한때 이게 1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한 8만 5천원에서 9만 원대 정도에서는 바닥권을 잡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
분할 상장 이후에 한번 이제 건자재 분야는 떼가지고 새로운 회사, 신규 회사에 들어가고 이제 이 회사는 화학 제품만 남아 있거든요. 화학 이제 가정 소다나 탄산 칼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인정 분할 이후에 다시 하방을 깨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갔다가 이 지지 라인이 저항선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올라와서 9만 원대까지 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은 손절을 못해요. 비중이 실려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차라리 확실히 9만 원대 올라간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되 오히려 8만 원대가 만약에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만 하시고 가격 회복 후에 추세 회복 후에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세를 돌리는 걸 확인하고 나서 9만 원대 회복이 되고 나서 좀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차례 더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를 누르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두 번째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다음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인으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전략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까? 겨울에 준비해서 여름에 따뜻하게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제품 분명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사용 후기도 한번 보내주셔서 정말로 정확도 높은지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라는 키워드와 실적이라는 키워드 언제나 들어가는 두 가지 키워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1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8,000원대에서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는 차트상 추세 전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속적인 실적 상승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의료기기 가운데서도 이것도 어쨌든 미용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의료기기잖아요. 그렇죠, 헬스케어 그러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좀 실적이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엮을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러닝 셔츠 배급고 살다가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소개팅도 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클럽도 가야 되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실제로 이 회사가 그 병원이나 헬스클럽에 있는 큰 몇백만 원짜리 기계도 있는데 네. 가정용 기계도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저도 살까 말까 지금 막 지를까 말까 지금 장바구니 담아놓고 손가락만 이러고 있는데 얼마인데요? 한 7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방바구니에 그거 하고 몇 개를 담아놨어요. 네. 몇 개를 담아놨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이거 올라가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요? 지금 몸무게의 지지 라인이 엄청나게 강해요. 이게 주식하고 몸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한번 매물대를 뚫기 시작하면은 이 매물대가 나중에 저항선이 지지라인 역할을 합니다. 그게 안 넘어가 안 깨지는구나. 지지라인이 깨지지가 않아요. 하방 경기성이 지금 엄청나게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를 향해 그렇다고 요즘 뭐 제가 많이 먹진 않으니까 네. 신고가까지는 가지도 않고 박스권 향상 형태를 지금 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사도 별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안 사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드프로필 찍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실제로 이 회사가 2020년에 코로나 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리오프닝이 되니까 21년부터 영업이익이 늘기 시작합니다. 네. 20년에 191억 찍었던 영업이익이 21년에 359억까지 늘어나고 올해도 3분기까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7.7%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과거에 이제 체중계랑 좀 다른 조금 더 정밀한 몸무게나 성분을 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완전히 코로나가 끝나거나 네. 하면은 이제 여름에 더 단체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관심이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무게 얘기를 듣고 나고 생각해보니까 요즘 보통 얘기를 할 때 몸무게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때 네. 이 또 회사 이름 넣어서 눈땡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다는 부분 또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까지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오늘 퀴즈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이어트 꿀팁들 또 같이 적어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50분을 추첨해서 보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장인데요. 종목은 하이로닉이고요. 매수가가 7,460원에 비중은 20%.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이로닉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11월부터 12월 달에 이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 한 8,8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오늘 살짝 또 반등을 했는데 이분 이제 살짝 수익 중이십니다. 어떻게 목표가 좀 잡아볼까요?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좋은 자리에 들어가셨고 네. 일단은 의료기기 업체 업종들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도 이제 그 관련된 섹터 종목을 좀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꾸준하게 실적도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뭐 말씀드린 종목도 마치 같은 궤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눌림목 주는 자리에 잘 들어가셨고요. 일단 1차 목표가 제일 두꺼운 매물대로 보면은 만 원대가 있는데 만 원대 가기 전에 아마 전고점 인근이나 9천 원대가 한번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서 또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갈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목표가 정하셔야 되고요. 손절가 정하셔야 되고요. 보유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보유 기간 이게 뭐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주식 방송 많이 보시면은 전략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전략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일단 갖고 가는 게 일단 기본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보유 기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내 포지션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포지션이냐 중기 포지션이냐 단기 포지션이냐 이 포지션을 생각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도 단기로 들어갔다가 중장기로 가서 포지션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원칙을 정해놓고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 단기 포지션으로 갔을 때는 9천 원까지 열려 있고 만약에 이 종목 중장기까지 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쭉 차트를 길게 늘어놓고 보면 전에도 현재 구간 정도에서 지지가 한번 나온 다음에 14,000원대, 15,000원 인근까지 갔었거든요. 이까지는 워낙에 장이 좋아서 갔다고 치고 이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장기로 봤을 때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호가가 바뀌는 10,000원까지도 지금 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로 봤을 때 10,000원 그리고 단기로 봤을 때 9,000원까지 충분히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단기로 9,000원 또 장기로는 10,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수익 축하드리고 또 수익 실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크래프톤이고요. 매수가가 50만 원에 비중이 23%. 청약 때부터 물려있는 종목인데 가장 아픈 종목입니다. 하염없이 홀딩 중인데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0만 원에 상장 때 이제 청약을 하셔가지고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역시나 바닥권이고 지난주에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7만 1,500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 참 어려운 종목이네요. 네. 왜 어렵냐면은 최근에
다른 종목들을 제가 좀 보면은 네. 대부분 그 넥슨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저가 상태도 아니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큰 종목도 10월이 지금 신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찍고 올라오고 있고 화면 보시면은 지금 이게 넷마블입니다.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넥슨 게인즈 같은 경우도 사실 신저가까지 가지 않았고 전저점 인근에서는 지금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NC소프트도 지금 9월 달에 바닥 찍고 나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게임 섹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은 지금 1월이에요. 신저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헤매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대표 게임이 배그인데 저도 배그를 좀 했었거든요. 배그를 하다가 요즘은 사실 저도 안 합니다. 눈이 좀 따라가지도 못하고 네. 이게 많이 하면 눈 아프더라고요. 한 두 판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에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장은 실적이 깨지지 않아 보이지만 그런 이제 사용자들의 감소가 미리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까지 오셨으면은 글쎄요. 16만 원이 전저점이니까 일단 이 자리까지는 보시고 일단 물타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물타기라면 한영없이 물릴 수 있고 저는 게임주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아까 엔게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엔게임 같은 경우하고 자리가 완전 달라요. 엔게임 보시면은 바닥 찍고 돌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오히려 올라와서 20만 원대에 올라온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에 일단 손절가를 잡고 당분간 조금 허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크래프톤 힘으로는 못 올라갈 것 같고 나스닥 올라가면서 코스닥 올라가고 게임주 올라가고 메타버스 올라가면서 같이 딸려 올라가야지 자리를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한 16만 원 손절가 잡고 지금은 조금 추세를 관망하자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6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대형 게임주 내에서도 유독 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자 퀴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체성분 측정기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헬스장 가거나 또 병원 가시면 또 체지방이나 근육량 같은 것들 측정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런 제품들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니까 우리 전문가님이 요청하신 다이어트 꿀팁과 함께 오늘의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도 50분을 추첨해서 보스 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95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팬입니다. 종목은 태경 BK이고요. 매수가가 6,200원에 비중 20%, 손실 중인데요. 매수한 가격까지 올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태경 BK 오늘 5,43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염화칼슘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 그리고 눈이 오기 전에 좀 겨울 전에 좀 매수를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 염화칼슘 관련주도 많이 움직이고 또 이제 2차원지 응급제 관련해서 이 회사가 제조하는 코크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2차원지 섹터로도 좀 움직였던 적이 있었고 네. 건설 소재로도 좀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매수가는 아니긴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원칙을 하나 드렸습니다. 정고점에서는 일단 절반 잘라놓고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정고점 인근에 지금 들어가셨거든요. 아마 돌파하고 돌파 매매를 보고 들어가셨다면은 돌파 매매를 보고 들어갔었다면은 잘못된 게 돌파 매매를 보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셨으면은 짧게 먹고 나오시거나 손절가에서 5일선이 이탈되면 정리하겠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들어갔다가 장기로 포지션 변경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로 들어갔으면은 단기로 나오셔야 되는데 밀리니까 중장기가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 종목이 장기 이평대에선 지지를 주고 있고 한 번 더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쌍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6,000원대가 일단 정고기 때문에 6,200원까지 되기를 기다리기보다 6,000원 정도 되면 일단 절반 정도는 손실을 줄었으니까 잘라놓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우선인 전략이다. 만약에 여기서 원샷으로 돌파를 못하면 또 밀리면은 또 심리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6,000원을 1차 목표가 5,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잡고 그때 비중 축소 반 정도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보자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경 BK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의 문자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와 계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나 정보들, 이슈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투자에 활용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셔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자 퀴즈 정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 많은 분들이 또 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답 공개해볼까요? 자, 오늘 종목은 인바디였습니다. 네, 인바디, 많은 분들이 또 인바디, 인바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만 400원에 끝난다, 2만 원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뭐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다라는 생각이 들고 1차 목표가 24,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8,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 차트를 보면은 쌍바닥을 찍고 이제 머리를 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항이 두꺼워 보이죠. 근데 좀 차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일목대를 구름대를 막 통과해서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대 매물대를 한번 통과했던 자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당분간 위에 있는 저항대는 좀 가벼운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24,000원 정도면은 전에 있던 저항대 라인이기도 하고 매물대가 많은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쌍바닥 찍고 수세 전환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한번 준비를 좀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인바디였습니다. 그럼 바로 온 문자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84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인바디 정답 맞춰주셨고요. 제가 잘 맞추지는 못합니다. 앵커님과 고수님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본방사수하는 열혈 시청 참여맨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얼굴이 그래도 편안하게 생겼죠? 네, 그렇죠. 도원 앵커님은 네. 이제 편하지 않죠. 워낙 미인이기 때문에. 편하게 생겼어요. 네. 그렇고 저는 이제 편하게 생겼죠. 이웃집에서 어디선가 볼 수 있는. 친숙한. 그렇죠. 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1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설이 얼마 남지 않았죠. 모두 적당히 드시고 바디 관리하세요. 정답은 인바디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또 설 때 또 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관리해야겠죠. 저는 설에도 말로 안 먹거든요. 네. 그냥 집에서 집이 서울이라서 평소에 자주 뵙기 때문에 근데 설을 갔다 오면 또 찌긴 찌더라고요. 그럼 많이 드시는 건가 보죠,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또 끝나고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이 시간에 이데일리 TV의 새로운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데일리 TV와 또 베테랑 주식 전문가 서동구 소장의 서동구의 투코스 방송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본격 실전 투자 주식 코칭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 있도록 열심히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1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 첫 방송 놓치지 마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